이제 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죠. 다음 이제 어제였어요. 경남전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뭐 손. 일단 그냥 손 얘기부터 하자. 네. 경남FC의 손정현 골키퍼가 경기, 그니까 그 상황이 그래요. 골키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라운드 안에 공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손정현 선수가 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볼 하나를 밖으로 그냥 살짝 걷어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뻥 차버렸어요. 관중석으로. 관중석으로 일단 찬 것도 문제지만 그찬 공에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찬 상황, 맞았던 상황이 다 놀라니까 다 그냥 소위 말하는 각본싸가 된 거예요. 분이 싹 쌓여진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손정현 선수가 만약에 정말 막 이러고 손을 모아가지고 미안하다라는 제스처를 취했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전혀 그런 행동 없이 경기를 이어갔고 이제 그 선수에 대해서 야유를 하는 인천 서포터를 향해 재밌다 더 해봐라 막 그런 식으로 좀 도발. 도발적인 제스처를 저 이제 손을 취했습니다. 귀에 가져다 대는, 네. 예. 그리고 뭐물 펄코건? 마시다가 물띡 던지던데 그냥 쓱 보더니 그런 행동도 있었고. 펄코건? 아, 그런 건 없었어. 그 정도,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뭐 조수혁 이상이고. 그러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튼 경기가 끝나고 난 후에도, 걔네 역전승했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막, 뒤를 딱 돌아보더니 박수를 딱딱딱딱 치면서 막, 뭐, 아, 왜, 박수 세번 치고 막 나가더니 하프라인에서 갑자기 막, 손을 막 흔들더라고요. 양손을 양손을? 내면서 발짝 뛰면서 이거는 완벽한 도발적인 제스처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 뭐, 겸사겸사. 버스를 막으러 가는 김에 겸사겸사 손정현 선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러 팬들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죠. 두 가지 사건. 동시에 벌어지게 예. 되죠. 예. 일단 첫 번째, 일단 걔 하고 타는 얘기를 하면 손정현 선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좀 많이 격해지잖아요. 그 전에 그리고 우리가 구단 직원분한테 아, 이제 요청을 했죠.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손정현 선수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그렇게 된, 맞은 사람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전달을 해줬어. 그죠? 근데 결국에는 사과 안 했다고 하죠? 뭐, 그쵸, 그냥 올라갔죠. 그냥 뭐 귀를 파는 제스처까지 취했다라는 말은 있어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사과하는 것까지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는 그냥 깎아 한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았기 때문에 대충 한것 같긴 한데. 말이 많지만은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진정성 있는 그렇죠. 사과가 진정성은 아니지.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그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눈이 몇 개인데 만약 그 선수가 정말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다면 당연히 아니다라는 의견이 등장을 했겠죠. 근데 지금 오후 9시 20분인데 지금까지 그런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은 그럼 그렇죠. 거기에 우리 팬만 있던 게 아니라 경남 팬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손지현 선수가 나오던 순간 이제 우리 두 번째 감독님, 사건이 예, 두 우리 번째 사건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총알같이 이제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모두의 시선이 손정현 선수에게 쏠리는 틈을 타 버스로 이제 경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경고? 진짜? 그렇습니다. 축지법? 축지법. 그치, 알아. 그게 나왔어요. 정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죠. 이제 피해서 버스를 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팬들을 피해서 이제 버스를 이제 올라가셨는데 이제 팬들이 이제 대화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격하기는 했어요. 예, 조금 격하기는 했지만 그 크게 무리가 될 만한 행동을 하면서 이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만약에 이제 직접 나와서 대화를 했다면 그 상황에서 뭐 달려들어서 멱살잡고 그런 상황은 안 예, 났겠죠. 더 그렇게 뭐 아주 격한 요런 상황은 사실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와는 다르게 또 우리 버스가 굉장히 부랴부랴 떠나기도 했어요. 우리가 먼저 나갔죠. 항상 원정 버스 먼저 나가게 해주다가 우리 버스가 나가는데 팬들이 이제 감독이 이제 계속 이제 나와서 이제 나와달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무시하고 버스 출발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몇몇 팬들이 이제 버스의 진로를 이제 막으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끝내 팬들을 밀어내고 버스는 떠났습니다. 안쓰러워.
도망갔습니다. 구단 버스를 막 늦진 않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막으려는 행동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팬들에게 얼굴조차 내밀지 않은 거는 감독으로서는 해야 할 행동이었나? 감독으로서 해야 될 행동이라기보다는 팬은 없는 거죠. 아, 저는 사실은 그 생각도 했어요. 이제 다른 팀 감독들을 봐요. 우리 뭐 전에 뭐 김동훈 감독 같은 경우도 나왔죠. 김동훈 감독은 차라리 양반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그랬잖아. 잘못은 나에게 있다. 우리 선수를 욕하지 말아달라. 그러고 간 다음에 일정 잡고 개시했잖아. 김동훈 재평가해. 아, 오히려 그게 더 남자답고 그게 더 가능해.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개랑의 서정훈 감독. 서정훈 감독 나왔죠. 네, 물론 이제 저는 겁나게 싫어하는 연관이기는 한데 그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동훈 감독처럼 그 선수들을 욕하지 말고 나를 욕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건 좀 전무후무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전무후무하고 유의무의했던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도망을 쳐버리면은 그 언제였죠? 아마 성남이 강등 됐을 때도 같은데 그 감독대행도 그때 그 아싸에 무릎 꿇었잖아. 예. 물론 그게 좋다고 나이지 박병은? 모르 기억나. 그 사람 말고 그때 감독대행이었어요. 감독대행. 아니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정도 되면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 이경 감독이 사퇴하려는 것 보다 이거는 뭐 감독직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지금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나간다라는 건 사실 좀 사퇴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믿어달라는 얘기는 따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 뭐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하기 위해서 내려올 텐데 그것조차 혹시 도망을 쳤다라는 건 저는 사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천에 남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사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별로 화도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종일 경질 기사가 뜨지 않습니다. 자진 사퇴 기사 뭐 이런 거 오늘 뜰 줄 알았는데 예, 안 뜹니다. 설마 내일은 뜨겠죠? 근데 그러니까 들어간 것까지 처음에 들어간 것까지 이해할 것 같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무서웠거든.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어. 왜냐면 손정현 선수에 대한 그 항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언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과정이었는데 당연히 무섭지. 그래 들어간 것까지 이해. 그래 나와야지. 들어가고 잠깐 마음 좀 가라앉히고 어떻게 대화할지 말 생각을 해보고 나왔어야지. 그대로 도주했다. 그대로 가버렸잖아. 이거는 그냥 이건 도주했다라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사실. 예. 이거는 저희가 좀 입모것이 좀 많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립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웬만하면 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심하고 있어요. 심각했죠. 팬들과의 대화를 거부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이후에 간담회를 개최하겠다라는 의사를 사실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나 배우 니들이다 훌리건이다. 하는 거야. 진짜 잘라 이거. 혼자 자르는 거 아니었어? 아마. 아무튼 알았어.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경 감독은 이제 아마도 앞으로 뭐 성적에 엄청난 반전을 일으켜내서 뭐 이뤄내가지고 이제 뭐 인천 감독으로 이제 뭐 설사 장수한다 한들 과연 팬들이 이경 감독을 안아주는 날이 올까요? 냉정하게 힘들어요. 그쵸? 이미 신뢰는 이미 무너졌고 아까 말했던 그 교체카드 그 전반전 두 경기 연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팀 멘탈리티도 완전히 무너졌을 거라 보고 선수단에게 신뢰를 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솔직히 요즘 안 들어요. 왜냐면 교체 선수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악바리 같이 뛰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뭐 팬들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에게 보답하겠다라는 의미도 사실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던 우리 막내 이해찬 씨의 이제 총평. 이해찬 씨가 총평을 좀 해주시죠. 이 사건에 대해. 일단 그날 이기영이 환수를 할 때 손정현 선수와 뭐 김종부 감독이 나와가지고 김종부 감독이 대신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저 인천 팬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근데 반대로 이기영은
반스런 해가지고 버스 타가지고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가버렸죠. 그대로 가버렸죠. 대체 누가 인천 감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리더에서 리더의 모습에서 이미 차이가 너무 두드러져 보이죠. 이건. 성격의 차이가 여기서 이건 솔직히 인성. 김종부 감독은 상대팀 감독이지만 정말 리더로서 자격이 충분한 감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근데 우리 팀 감독은 이게 과연 리더로서 보여줄 모습이었나? 솔직히 말해서 그 이기영 감독이 들어갔어요. 팬들이 많이 흥분했어요. 그리고 근처에선 또 손정현 건 때문에 팬들이 많이 흥분했어요. 근데 이 만약 그 지금 밖에 상황을 보면은 선수들이 이제 나오는데 선수들한테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던 조금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완전 부재하겠다고 들어가서 그냥 끝까지 안 나오고 이거는 그 상황 계속 막 팬들 말리고 있던 거는 코치들이었어요. 박성철 코치, 임준영 코치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감독이 나와서 제지를 해야지. 뭐 본인 때문에 지금 팬들이 모여 있는 건데 본인이 나와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알아서 니들끼리 하고 오세요. 선수들이 다치던 말던 나는 안에 있을게요. 라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이게 과연 리더의 모습인가? 김종부 감독과 너무 비교되는 품격의 차이 모습이었죠.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예.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정리하죠. 그럴까요? 예, 뭐 더 할 말도 없고 이제 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이제 성적이 좀 좋고 지금 좋은 경기 보여주고 이제 분위기도 좀 이렇게 하고 좀 이제 좀 재밌는 얘기, 좀 즐거운 얘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좀 이제 하는데 사실 다 듣기 지겨우실 거예요. 사실 이거 내가 볼 때는 우리 오늘 지금 한 시간 지금 떠들었는데 한 시간 이상 떠들었지. 그렇죠. 네, 근데 이거 5분으로 축약해도 될 것 같아. 망했어 뭐 이런 걸로. 그냥 망했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워낙 우리가 지금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수고들 하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음 달 정기 일정에 대해서 이제 김윤진 씨가 쭉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이제 이 방송이 최대한 빨리 이제 업로드가 되겠지만은 그 5월 2일 수요일에 이제 포항과의 원정 경기가 잡혀 있어요. 지금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한 가지 소식은 권한규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라는 거. 그런 그 부분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별일 없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포항과의 원정 경기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제주와의 홈 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 상주와의 원정 경기가 잡혀 있는데요. 상주가 트랙 공사로 인해서 계속 원정만 다니다가 이제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그쪽에서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그때까지 힘이 좀 올라올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마지막 경기로는 5월 20일 울산과의 홈경기가 잡혀있어요. 이 경기 같은 경우도 사실 2대1로 졌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실은 앞으로의 5월달의 경기는 무조건 4승을 해야 되지 않나. 4승을 해야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를 다 원상복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가 뭐라고 했든 인천 팬들은 경기장에서 목소리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고 네. 앞으로의 일정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